여기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말뚝망둥어인데요. 농어몽 왕둥어과의 물고기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홍콩 등에 서식합니다. 주로 갯벌이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삽니다. 갯벌에서는 스프링이 튀어나가듯 통통 뛰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곤충부터 개지렁이 등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나름 영역의식이 있어서 평소에는 적정 거리를 두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산란기가 되면 바닥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재밌는 것은 암컷은 알을 낳고 나면 수컷을 떠납니다. 수컷 혼자 남아 육아에 전념합니다. 어류이지만 어류와 양서류의 습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 또한 갯벌을 걸어다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죠. 눈 아래에는 눈꺼풀이 있고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머리 위로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생긴 것답게 주로 생활하는 장소는 물이 아닌 무치입니다. 충분한 습기만 유지된다면 최대 60시간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데요. 특별한 아가미 덕분인데 아가미에는 물주머니가 있어 아가미를 적셔가며 호흡을 합니다. 물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가 호로록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물주머니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은 망둑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K 와이프. 이 아이는 DK 막둥이에요. 안녕하세요. 애정.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둘이서만 스튜디오를 왔습니다. 스튜디오를 온 이유는 바로 DK가 공수해온 망둥어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전에 와서 제가 물맛땜을 한다고 물을 살짝 이렇게 올렸더니 여기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한 10마리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친구들을 이 어항으로 넣을 겁니다.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 꽃게 보이시나요? 같이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DK가 되니까 이렇게 같이 넣는 거겠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모래 공간도 만들어두고 풀도 나름 한두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과기가 살짝 꺼져 있는 상태였어서 물이 조금 흐린 것 같은데 여과기만 잘 돌아가면 충분히 깨끗해지고 예쁜 어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망둥어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야, 귀여워. 진짜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지. 뜨지! 이로인. 우와. 우선 망둥어를 다 넣었고요. 한번 보실까요? 아, 귀여워요. 눈 보세요. 눈이 통 튀어나와 있어요. 귀여워. 얘는 붙어있네요, 벽면에. 걔랑 잘 합사가 가능하겠죠? 예쁜 어항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애니멀로우 TV